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저번에 구피 장인으로 40년 동안 구피했던 장인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었던 바로 이 토자금이라는 군붕어를 번식을 해서 지금 사육을 해서 굉장히 이쁘게 있다고 해서 꿀팁이랑 이제 물생활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한번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경할 겸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기릿. 짜잔. 와, 대박이죠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장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구피팜 사장님이십니다. 아, 자 여러분들, 구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구피가, 저는 여기 오고 나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막 구피촌에서 많이도 잡아서 길러곤 했었는데, 정말 이쁜 열대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식도 쉽고 사육도 쉽고 색깔도 이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지 입양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죠. 우와, 얘 뭐야? 이거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색깔이 실제로 보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붉은 느낌이 들거든요. 와, 사과 같은 색깔이 있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와, 근데 여기가 특이하게도 냄새가 진짜 1도 안 납니다. 이게 막 이끼가 막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더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물 자체는 굉장히 물고기들한테 좋게 있어서 물고기들의 활성도라든지 건강 상태를 보면은 확실히 증명이 되고,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구피판 사장님께서 일본에도 수출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일본은 관상어 시장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거기서 품평회에 뭐 심사위원도 해서 인정을 받으신 만큼 일본에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무튼 대략적인 규모는 이 정도, 한 500개라고 하셨나 그러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와, 이쪽 라인도 엄청 많죠. 와, 이거 하고 계신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브라인 시림프 그건데, 이제 끓여가지고 끓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기포를 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껍질을 잘 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걸 끓인 다음에 부화하면은 이제 구피들의 먹이가 되는 건데, 영양가가 이제 굉장히 좋다고 해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브라인 시림프를 끓여서 먹이시죠. 와, 색깔 보이시나요? 진짜 엄청 많다. 근데 지금도 많이 수출 가고 분양이 되고 해가지고 좀 많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 여기 와서 좀 공통상으로 조금 봤던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게, 수조마다 진짜 공통사항이 있어요. 여기 스펀지 여과기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하나씩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비파라고 하는 청소 물고기인데, 얘가 뭐 다 청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와, 대박. 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티커 뭐라 해야 되지? 프리즘 색깔이라 해야 되나? 네, 이게 이제 핑크 키티라고 이제 분홍색으로 변했죠. 와, 저 근데 사장님 너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사장님 수조는 이렇게 비파 한 마리랑, 네, 스펀지 여과기가 딱 하나씩만 돼 있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도 사육이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족관처럼 맑은 물에 접근하지 않고, 네네네,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맑은 물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자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는 원래 물을 제대로, 네네, 만들 수 있는 거는 여과기를 너무 많이 걸었을 적에는 물만 맑지 여과기에 오염을 할 수 있는 그 배설물이라든가 그게 모아졌을 때 고기가 죽어요. 병이 나요. 아~ 그렇지만 흐트려놨을 적에는 전혀, 네, 물은 맑지 않지만, 네, 고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고기가, 네, 제일 좋아하는 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의, 아,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네네네, 고기가 가진 자기 생태계를 갖다 그쪽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죠. 네, 그렇게 고기를 키워야 제대로는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이쁜데? 야, 이게 산란장인데, 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 붕붕 떠다니는 것들이 브라인 시림프거든요? 먹이를 진작에 주셨네요.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육하는 것도 나름 소소하면서도 재밌는 매력 포인트죠. 와우. 새로운 2차 공간. 와, 여러분들,
아까 구피 수조 있었던 곳 말고 이곳은 이제 군붕어 친구들이 있는 장소예요. 여기는 더 푸르른데요. 야,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보시면은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 청수. 청수라고 하는 물이 초록 색깔이기 때문에 이 물들이 바닥에 하고 하면은 이렇게 좀 그린 색깔, 초록 색깔로 보이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주셨는데 세 마리. 와, 그때 쬐깐했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우리가 벌써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아, 그 어떤 이제 토자가 조금 이쁜 토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형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와. 지금 거꾸로 이렇게. 예. 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살짝 반전이 일어난다고. 예. 반전. 아, 이런 토자가 제일 이상적인 예. 토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보통 인터넷 보면 군붕어 친구들은 보통 색깔이 빨간데 얘는 좀 하얀 아이보리 색깔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아직까지 좀 늦게 색깔이 네. 발현되는 쪽 애들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저 햇빛을 갖다가 네. 아직 보지를 못하니까 약간 적인데 이제 요거는 색상 사료로 먹여가지고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빨개져가지고. 아, 사료를 먹이면 빨개져요? 네네. 햇빛에서 보지 못한 걸 사료로다가 급이를 해가지고 아. 이 몸에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빨갛게. 저 근데 저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좀 이런 가격이 혹시 토자가 얼마 정도씩 하나요? 그러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5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저렴한 분양가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들어온 네. 것들은 뭐 주먹대기만 하면 60만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추후 네. 사료 또는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붉어지는데 네네. 그때 굉장히 더 이뻐지겠네요. 지금 요런 항아리 같은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저 떡치로에 막힌 것처럼 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네네네네. 자백이라는 항아리 뚜껑 같은 데다가 베란다에다 놓고 키우시는 거예요. 여박이 없이요? 여박이 없이. 아, 이 상태로요? 네네. 아. 한 마리만. 아, 한 마리만. 네네. 네. 그러면은 사료를 먹이고 그러면서 그 뭐 빨갛게 되고 그 강아지 입양했듯이 식구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수명도 기나요? 8년 정도 갑니다. 아, 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충류, 곤충 키우면서 사실 곤충 같은 경우에 턱 형태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오면서 조금 예. 선별하면서 키웠는데 군붕어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선별하고 좀 매니아층들이 관심이 많게 본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작은 말고도 오란다랑 난주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 개 생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나름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추억의 군붕어 바로 이 친구들 말고도 다른 군붕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군붕어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구피, 열대어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기 올 때마다 사실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토자가 왜 꽃인지를 갖다가 확인시켜줍니다. 아, 얘네는 불행한 애들이에요. 자기 새끼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딴집 살림을 하잖아. 옆동에서 사니까. 다시 넘어갔거든요. 엄마입니다. 와우. 뭐야, 얘가 아가들. 엄마예요. 이 친구가 엄마. 네네. 와. 이게 다 큰 거죠? 예, 여기 아니, 아니 더 크죠? 더 커져요? 예. 와, 여러분들 이 정도 사이즈인데 오,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게 햇빛을 보고 있어서 더 빨갛죠? 아, 더 빨개져요? 예, 예, 예. 와. 아, 얘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예, 예. 쟤네들 아버지예요. 아이, 멋있다. 멋있네. 아, 그러면 이런 곳에 한 마리씩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두 마리 키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죠? 큰 항아리 뚜껑. 아, 더 커야 되는 아니, 거죠? 조금만 더 크면은 네네네. 두 마리까지 키우셔도 됩니다. 와, 이 꼬리가 부채처럼 펴져 있는 요 각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도 아까 아가들처럼 굉장히 많이 좀 힘세라고 하나 그런 게 좀 우아한 그런 매력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수류가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헤엄을 잘 치고 이렇게 뱅뱅 돌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혼자 놀기라고 하는데 그런 매력 포인트로 이 토자금을 보통 사육을 하신다고 합니다. 와, 오, 엄마가 더 붉다. 와, 여러분들, 아까가 아빠고 얘가 엄마라고 하네요. 꼬리에 저 부분 광택이 엄청 선명하고 되게 귀여운. 반전도 많이 일어났죠. 두 살입니다. 아, 두 살이에요? 네네. 아빠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네요. 실질적으로는 1년 반 된 거죠. 아. 꼬리 모양을 갖다가 이제 그 폈을 적에. 네네네. 그 반전이란 공이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야. 아, 여러분. 지금 사장님께서 저 나중에 오시면 선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 이렇게 선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 손 내 산도 아니고 그냥 선물 받았어요. 나이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양한 걸 보고 가는 듯 한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열대어라든지 뭐 군붕어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면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지금 요런 하얀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저 떡시루에 맞춘 것처럼 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네네네네. 자백이라는 하얀 뚜껑 같은 데다가 베란다에서 놓고 키우시는 거예요. 베란다? 그 여각이 없이요? 여각이 없이. 아, 이 상태로요? 네네. 아. 한 마리만. 아, 한 마리만. 네네네. 그러면은.